대망의 결승전을 앞둔 4강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김태현, 송진우 선수 준비하고 있네요. 네. 진짜 아, 이갈고 네. 온 두 선수 네. 네, 다 결국에는 준결승까지 올라왔고요. 재밌는 거는 저번 스테이지에 예선 탈락을 했었던 두 선수인데 네, 둘 다 네. 바로 예탈이었죠. 네. 네, 예탈을 하고 나서 이갈았던 네, 그 선수 중에 한 명이고 김경 선수 포함해서 세 명을 찝었었는데 김경 선수도 오늘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고요. 네, 두 선수 모두 이제 멋진 모습 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그 저희가 네. 브레이크 타임도 있었고 그리고 4강의 첫 번째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김태현 선수와 송진우 선수에게 이 잠깐의 휴식 시간이 얼마나 좀 도움이 됐을지 경기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두 선수도 예선부터 계속 방송 경기만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태현 선수 네. 오늘 네 지금 김태현 선수 항상 앞을 가로막던 네, 네. 두 선수가 없어졌기 없죠. 때문에 네. 오늘 찬스인 네. 것 같아요. 항상 약간 조금씩 네. 부족하게 천재 1호의 찬스가 오늘 왔습니다. 네. 송진호 네. 이런 찬스 안 오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송진호 선수라는 산을 만났는데 현재 아까 좀 전 8강에서의 샷을 봤을 때는 김태현 선수가 좀 우위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모르죠. 네. 아까도 네. 그 네. 송진호 선수가 아. 네, 개인적으로는 김태현 선수와 스파링을 조금 해봤는데 요즘 샷이 정말 좋았고요.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됩니다. 자 일단 디들 네. 가겠습니다. 와 날카로운데 살아났나요? 네. 인사 안 하고 네 바로 네. 잘 쌌네요. 자 김태현 선수는 과연 뭐 편하게 선 주고 하면 됩니다. 네. 아, 네. 어차피 지금 경기가 번갈아 가면서 선 성공을 주고받기 때문에 네. 자, 네. 와. 네. 01 선공은 송진호 선수가 가장 됐고요. 네. 701 크리켓 크리켓 701 초이스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태현 선수는 제가 김태현 선수를 못 봐도 네. 와서 인사를 또 해 주셔 가지고 아, 네. 아, 진짜 그렇죠. 참 응원하게 되셨고요. 네. 네, 자, 성실한 송진호. 척을 네. 꾸준히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한 글자가 되게 탁 꽂히네요. 네, 뒤에 척? 네. 아니 근데 유일하게 먼저 네. 와서 인사해 주시는 선수분이셔서 아 그런가요? 네,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샷 좋습니다. 좋은데요? 하지만 응원은 송진호 선수를 네, 그렇죠. 네. 네, 계속 부상, 얘기할 겁니다. 부상이셔서 네. 네. 김태현 선수 마음의 네. 부상을 네. 입었어요. 아이 저만 응원하고 있어서 네, 네 아닙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송진호 선수 아까랑 네. 확실히 또 달라졌는데요. 네, 요새, 조금 네. 더 편안해졌죠. 하지만 딜레이가 아, 좀 네, 네. 다시 또 인사 또 시작하네요. 네. 지금 김태현 선수가 해트트릭을 하면서 송진호 선수가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확실히 이제 심적인 부담감이 있을 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 본인 스스로도 아까 네, 좀 네. 되게 그랬을 거예요. 그 전 경기가 네, 네. 그렇죠. 엄청 안 맞아갖고 네. 김태현 선수가 이번 01을 브레이크를 하면 엄청난 고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 하지만 원불 조금 더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네. 지금 톤 이후 원불을 한 송진호 선수였고요. 헤드트릭 이후에 원불을 했던 김태현 선수입니다. 자 조금 일단 불 네. 하나 더 넣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발은 확실히 좋네요. 일단 첫 발에 대한 부담만 네. 좀 걷어내면 그렇죠. 훨씬 좋을 것 같고 지금 김태현 선수는 전반적으로 샷 자체는 괜찮습니다. 아주 네. 아주 좋고요. 좋아요.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뭐 네, 어느 정도 네. 들어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김태현 선수의 네. 매서운 샷 계속해서 이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는데 네, 송진호 선수 샷 좋고요. 하나 더 갑니다. 손이네요. 네. 처음에 바운스 아웃 됐던 배럴을 봤어요. 던지면서 아, 저 또 아, 분해가 됐군요. 네, 부러졌나 본데요? 아, 아닌가요? 아, 플라이트만 빠졌네요. 네. 네.
상대방이 배를 주워주는 네. 네. 매너.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 저도 모르게. 네. 자, 지금 불로 가나요? 네, 불 가겠죠. 네, 네 자, 20 트리플 쏘면 아웃차트가 뜨는데 그냥 불로 네. 가는군요. 불 가면서 아웃차트는 안 나왔습니다. 안정적인 선택을 네.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경기이다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송진호 선수가 아직 어레인지까지는 좀 남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첫발이 확실히 아쉽네요. 네, 확실히 첫발이 좀 아쉬운 모습인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여지없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무서운 네. 부분이죠. 그렇죠. 첫발 들어가면 네. 네. 다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네. 자, 김태현 선수. 자, 김태현 선수는 힘만 조금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지금, 번째 라운드. 네. 뭐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아, 조금 네. 부드러운 맛이 좀 없는 것 같은데요. 힘이 네. 또 들어가네요. 네. 네. 지금 어깨부터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모습이죠. 아, 네. 릴리즈 네. 늦어졌고요. 또 본인이 또 스스로 어렵게 네. 아~ 9점. 175점이 남습니다. 김태현. 네. 아, 이거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를 네. 또 네. 브레이크를 하면서 갈 수 있었거든요. 아웃차트도 안 떴어요. 네. 아, 맞습니다. 참. 자, 이러면 송진호 선수에게 네. 자, 어느 정도 찬스가 왔죠? 기회가 좀 찾아온 거 같은데. 135점. 송진호 선수는 그래도 아웃차트가 있고요. 김태현 선수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행히 네, 네, 다행히도 홍진호 선수가 네. 많이 남았으니까 좀 네. 편하게 네. 해트트릭을 두 라운드로 했습니다만은 2라운드 67점, 5라운드 9점을 쏘면서 아, 또 흔들리네요. 네,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태현 선수. 아, 그래도 네. 다시 흐름 잡나요? 자, 그래도 자, 63점. 본인에게 유리하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 바로 네. 복구를 해내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쉽지 않고요. 그게 굉장히 네. 어려운 건데. 네. 15 트리플을 먼저. 자. 아, 있습니다. 아쉽네요. 자, 이렇게 되면 불 한 네. 방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자, 김태현 선수가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네, 13의 불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과연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네. 부담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아, 네. 네, 부담되죠. 12 더블 혹은 네. 8 트리플. 12 더블을 많이 갑니다. 네. 김태현 이런 걸 한번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여기서 뛰어넘어야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아, 자, 6 더블. 쉽지는 않죠. 예. 네. 네. 그러나 불하고 같은 높이긴 합니다만은 네. 싱글 맞으면 또 곤란합니다. 네, 그러나 만들어 내긴 네. 내야 돼요. 자, 해내야 됩니다. 자, 6 더블. 아! 결국에는 싱글. 네, 네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태현. 자, 이러면 송진호, 자, 송진호 선수는 브레이크 없이 진행할 수 있고요. 송진호 선수가 여기서 불 넣으면 첫 레그 가지고 갑니다. 네, 바로 가져가는 바로 송진호. 송진호 운 되게 좋네요. 네. 네. 럭키가이네요, 럭키가이. 네, 오늘의 럭키가이. 네. 네. 김태현 선수가 정말 아쉽네요. 이 어레인지가 63점 남았을 때 조금 아쉬웠고요. 송진호한테 기세를 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냥 뭐 브레이크 찬스를 날리면서 크리켓은 선공을 가져가고 있는 김태현. 뭐 다행히 브레이크는 아니었으니까 네네. 본인이 브레이크 당한 건 아니었으니까 네, 마음을 다시 다잡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또 이거 역시나 네, 빠지는 살짝 세했는데 네. 네. 지금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갔고요. 자, 송진호 선수가 과연 이번 라운드를 어떻게 진행할지. 아, 내 몸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싱글. 하지만 아, 이러면은 뭐 경기는 네 원점입니다. 이거 그냥 맞고 네, 20 싱글 맞고 그냥 네네. 싣고 가도 되고요. 네. 네. 굳이 살려둘 필요 없죠. 네. 살려두면 오히려 큰 찬스 오게 되고요. 19 먼저 가나요? 19로 먼저 갈 것 같은데. 아, 먼저 네. 가고 20을 맞고요. 맞고 네. 19 한 번 더 갑니다. 세븐 막. 네, 아, 아슬아슬하네요. 편하게 네. 가주면 네. 됩니다. 네. 홍진호라는 그 이름이 약간 좀 부담이 네. 오는 그렇죠. 게 있긴 한데 네, 네임드거든요. 네. 아, 싱글. 하지만 하나 더 점수를 내요. 아직까지는 리드 가지고 가고 있는 김태현 선수입니다. 네.
아, 송준 선수는 근데 확실히 바로 좋아졌네요. 아까 네. 이 8강에서는 네.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김태현 선수 뭐 현재 이제 다츠라이브 탑5라고 하게 된다면은 네. 뭐 한웅이, 박현철, 송진호, 김태현, 김기영 뭐 이 정도 꼽을 수 있겠는데 네. 이제 지금 위에서 탑랭크 두 명이 떨어지면서 이 두 선수에게 오히려 찬스가 왔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에 우승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송진호, 치고 나갈 수 네, 있는. 송진호 선수는 2등을 몇 번을 했고요. 아, 바로 세븐마크. 네, 쉽고 지워버리고. 네, 김태현 선수는 보통 8강쯤에서 한우희 선수를 만나면서 좌절했던 적이 많이 있고요. 네네. 네, 그 한을 오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을 노려보는 김태현. 아, 좀 벗어났고요. 아, 다행히 트리플 맞으면서 4마크. 네네. 아, 송진호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 김태현 선수고 송진호 선수는 몸이 좀 풀려가는 모습입니다. 아, 네. 근데 하지만 살짝 첫 발은 벗어나는 아, 발이 네. 많고요. 네. 점수까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여지 없습니다. 네, 지우고 점수까지. 지금 3, 4라운드 모두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트리플 맞았거든요. 네. 야, 이러면 좀 네, 어려워졌죠. 힘들 것 같은데. 네. 네. 아직 모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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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 번째 레그이기 때문에 네, 아직 본인 네, 여기서도 성공이라는 걸 이용해서 라인 한번 찍어 줘야죠, 라인. 네. 아, 네. 조금 벗어났고요. 네. 세 번째. 아, 싱글. 싱글이네요. 포마크.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네, 지금 이제 아쉬운 거는 김태현 선수가 찬스가 계속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스를 못 살렸고요. 아, 네, 송진호 선수는 그 찬스가 날 때 네, 본인이 찬스를 살리면서 첫 공을 가져갔습니다. 네. 아직 있습니다. 아직 이번에. 있습니다. 김태현 선수 이번에 15 3인업 헤드 해야 되고요. 15 포마크에 네, 18 포마크에 막을 수 18. 있습니다. 네. 자, 가나요? 자, 집중. 자, 싱글. 15를 아 포마크에 아, 못 막는군요. 네, 네 아, 제가 잘못 봤네요. 네. 자. 자. 포마크 네. 했습니다만은 점수 차이는 좀 납니다. 조금 따라가는데 네. 그쳤는데 아직까지 38점 차이가 나고요. 네, 송진호 선수가 점수가 네. 조금 더 있습니다. 15를 막으면서 가겠죠? 15 막는 네, 트라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다 써야 됩니다. 네. 쓰더라도 15를 하나. 네 막습니다. 자, 이러면 불이 남아 있는 상태. 이번 크리켓 송진호 선수에게 뺏기면은 김태현 선수 좀 힘들어지고요. 세 번째 크리켓은 송진호 선수 성공이거든요. 자, 불 침착하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장되는 순간이죠. 네. 아, 더블 좋고요. 자, 불 하나 한 개 더. 디불 하나 들어가면 모르는. 아, 안 들어가네요. 이러면은 세 발. 아, 점수 차이는 다시 38점 차. 첫 발 중요합니다. 송진호 선수는 첫 발 들어가면 거의 네. 뭐 그렇죠? 들어간다고 봐야죠. 네. 아, 들어가면서 두 번째 쭉 바로 아~ 들어갑니다. 이야~ 연속으로 네. 첫 번째, 두 번째 레그까지 다 가지고 가는 송진호 선수. 브레이크를 걸면서 세 번째 레그 송진호 선수 선공으로 크리켓 진행이 됩니다. 김태현 선수 위기인데요. 근데 또 몰라요. 네. 네. 송진호 선수도 진짜 네. 조용호 선수 만나서 질 뻔했습니다. 네, 패패승승승 만들어냈듯이 네. 김태현 선수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송진호 선수 상대로 김태현 선수가 패패승승승을 한다면 바로 이제 조용호 선수의 복수를 하는 그렇죠. 네, 그런 곡이 나오는데. 네. 오, 근데 첫 네, 네, 첫 라운드. 김태현 선수가 네. 만약에 여기서 20을 가지고 간다면 네, 선 모르죠? 내어주는 거랑 네. 다름없고 그렇죠.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첫 발 싱글 두 번째 아~, 아 벗어났는데 부담이 되나요? 그래도 트리플까지 가야 됩니다. 아, 아 싱글 영향이 계속 가네요. 네, 아 첫 공일이 좀 크네요. 아, 오히려 송진호 네네. 선수가 네 편해지고 있습니다. 투마크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싱글만 맞아도 네 바로 가지고 트리플 가는데 한 개 더 네. 아 이런 쪽에 또 경험은 송진호 선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60점. 마지막 레그를 무조건 잡으려고 할 겁니다. 송진호 선수도. 네. 네. 자, 평소 김태현 선수면 네, 네. 뭐 지금 이게 뭐 60점의 네. 저 정도 차이면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아, 네. 하지만 힘이 좀 많이 들어갔네요. 어깨. 아. 네, 지금 팔 끝에도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고. 아, 이러면 손끝에 힘이 좀 들어가면서 릴리즈가 조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네. 좀 핫한이 나게 됩니다. 자, 송진호 선수 여기서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는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이지아 큰 찬스를 김태현 선수에게 줍니다. 자, 이 기회를 살려야죠. 네, 기회 살려야 됩니다. 송진호 선수가 이렇게 컨디션이 막 좋은 편이 아니어서 네네네. 김태현 선수가 너무 부담 가질 필요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네. 잡을 수 있거든요. 하던 대로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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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19를 노려 봅니다. 아, 네. 트리플 안 하면 역전. 아, 싱글. 네. 이 한 번만 딱 풀리면 되는데. 네. 네. 자, 그래도 19는 살아 있고요. 송진호 선수는 이제 18을 노리겠죠? 네, 게임 진행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김태현 선수. 아, 19 바로 지우고요. 그럼 타네요. 16 아, 17까지 화이트홀스. 화이트홀스. 야, 이러면 힘들어지죠. 네. 아,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매치 포인트거든요, 지금. 네. 네. 송진호 선수가 이 경기 가져가게 되면 그냥 경기 끝나게 됩니다. 그런 아쉬움이 남지 않기 위해서라도 김태훈 선수가 힘 내줘야 됩니다. 네. 자, 박현철 한웅이 벗어났는데 송진호에서 막히면 안 되거든요. 네. 아. 아, 안타까운 모습. 아, 안타깝네요. 아. 네, 지금 많이 안타까운 경기 흐름입니다. 네, 지금 네? 많은 그 김태현 선수 네. 팬 분들께서 네. 응원을 열심히 해주고 계실 그렇죠. 것 같아요. 조금 아쉽거든요. 아, 바로 네. 16 가져가고 네. 15까지 아. 네, 4마크. 네. 점수 차이는 아. 얼마 나지 않습니다만은 현재 김태현 선수 상태가 그렇게 좋아 네.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너무 허무하게 네. 네. 막아야 네. 되는 구역이 너무 하지만 많아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15로도 충분히 나인 한번 찍어주면 네, 나인 한번 찍어주면 됩니다. 어, 한 좋고요. 한 번 더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아, 식스 마크. 자, 점수는 네, 23점 차이로 벌렸지만은 네. 그래도 포기하면 아, 지는 겁니다. 네, 끝까지 네.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바로 트리플 15 지우죠. 네. 아, 이게 또 지워지네요. 불까지. 아, 네. 송진호 선수가 식스 마크를 하면서 점수 차이를 더 벌립니다. 아, 오늘 자. 네. 승패까지는 불 두 개 남은 송진호 선수. 아, 힘드네요, 이거. 네, 김태현 선수는 5 마크를 네. 쌓아야. 5 네. 불을 해야 그나마 네. 점수가 네. 역전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만 하나 빠졌고요. 자, 그래도 끝까지 아 네. 싱글 두 개. 자, 이제 송진호 선수의 마무리. 네. 자, 불 두 개면 경기가 끝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집중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싱글 불 좋고요. 끝납니다. 아, 결국에는 송진호 선수가 끝끝내 네. 경기를 가지고 가는 아, 모습이네요. 아, 네,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김태현 선수. 네. 그리고 부상을 딛고 올라오는 송진호 선수. 네. 아, 이거 뭐 그냥 네. 뭐 말할 게 없네요. 네, 네 개인적으로도.